지난 5월 6일 새벽 3시 52분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죠. 자, 고속도로 2차로에서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차를 세운 뒤에 보조석에 동승했던 남편은 갓길로 빠르게 건너가고 운전 중이던 아내는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급하게 멈춰섰고 뒤따르던 택시가 2차로로 급히 차선을 풀었지만 도로에 서 있던 운전자를 치면서 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1차로에서 승용차에 치이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자, 그런데 숱한 의문을 낳았던 이 교통사고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이 여성, 운전자 여성에게서 음주의 흔적이 발견됐죠. 네, 일단 그것은 1차 구두속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왜 고속도로 2차로에 갑자기 차를 세웠었고 또 뭔가 차 뒤편에서 몸을 좀 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0.1%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기 때문이 아닌가. 만취 상태. 만취라고 그렇죠. 보통 표현하는 면허 취소가 네. 되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는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신 상태일 때 저 정도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음주 운전을 했다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1차 부검 소견의 결과가 이게 사실이라면 의혹은 이제 남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종현이? 그렇죠. 이게 지금 사건이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이 되는 게 바로 남편의 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날 새벽까지 영종도에서 이제 술을 마셨던 모양이에요, 지인들하고. 네. 근데 남편의 이야기는 본인이 술 마셨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부인이 술 마셨다는 것은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있을 텐데. 문제는 부인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2차선에 차를 세웠는지. 어떤 건 우리가 뭐 좀 운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3차선에 세우고 네. 뭐 비상등을 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선에 서서 또 아내가 뒤로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럼 남편이 그러면 부인이 술을 마셨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당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안에 있는 지금 블랙박스에 서로 부부간의 녹음 장치가 꺼져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일한 증인인 남편이 저런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날의 술자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내의 음주 여부까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남편이 술을 마셨던 건지. 아니면 진짜 술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인분들이 와서 먹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본 거예요. 그분들이 연예인 남자분 먹었어요. 내가 그때 오늘 남자분 제가 봤으니까 먼 장면 모르겠어요. 자, 기분 좋게 마신 술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자, 이제 부검 결과. 지금 구두 소견인데, 0.1% 이상의 알코올이 이 숨진 아내, 운전자의 몸에서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음주운전이 맞다면,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죠.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이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술 마신 사람 차에 얻어 탔다 이런 정도는 안 되고 네. 음주운전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뭐 운전을 권유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키를 건네는 등의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이럴 때 좀 적용하는 건 합니다만 다만 네. 남편의 경우는 조금 더 그런 책임이 좀 엄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족 같은 경우에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누가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자리가 뭐 이렇게 술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그리고 또 뭐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잖아요. 꽤 서울에서 먼 곳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단둘이 차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분명히 술을 마셔서는 안 될 자리라는 건데 술을 마시도록 허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아내가 술을 마셨으면 방조죄 적용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혹시 그 음주운전 방조죄에 본인이 적용될 것을 알고 일부러 저렇게 난 술 마신 건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지금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 자체의 처벌보다는 저는 네.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무슨 낯으로 가족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특히 네. 아내 쪽에 이제 저 친정 쪽의 가족들 아하.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했던 후행하던 차량 운전자들 말입니다. 네. 지금 숨진 아내 여성의 운전자의 몸에서 알코올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조금 감량이 됩니까? 저 뒤에 와서 차를 운전하던 다른 차량들은? 일단 원칙적으로 지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냐면 앞에 전방주시 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이유로 차가 서 있든지와 관계없이 그거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를 못 세운 것이라면 뭐 술 때문에 세웠든지 간에 다른 이유로 고장에 섰든 간에 뒤에서 이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못 받거나 안전거리를 유지 안 해서 사고하는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다만 민사로 간다거나 뭐 손해배상의 과실을 따지거나 했었을 때는 저것에서 차를 세우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술 때문에 세웠다면 그 부분에서 좀 감경될 수 있는 여지는 아하.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않겠지만 참고사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